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해도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체력, 기본적인 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일에도 기본기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영적 기본기가 탄탄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모두가 다 흩어져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해야 한다라는 영적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목말라 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목말라 하며 기도하는 이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목회자로 서서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도 목마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영적 기본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모이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서 서로 다른 기질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린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열심을 찬양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기질이 있지만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서 아무리 뜨거운 사람들, 아무리 급한 사람도 교회 오면 부들부들해지고, 이게 용광로 같은 기능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서로 다른 기질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한 달 뒤에 줄지 두 달 뒤에 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와 저와 여러분의 때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이루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데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 그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힘을 가져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느낄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았다, 성령 하나님을 보았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느낄 수 있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아멘. 아멘. 홀연히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앉은 집은 창문이 없는 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바람이 들어와서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데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온 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불고 있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바람으로 많이 묘사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내면 속에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유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유로 불어서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서 난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인생에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자, 오늘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성령이 임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불덩어리가 탁 떨어졌는데 그 불덩어리가 다 나누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로 다 작은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그 불덩이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타야 되잖아요. 머리에 불이 떨어졌는데 안 타는 겁니다. 분명히 불덩어리가 있는데 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바로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죄, 욕망, 열등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저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담배를 못 끊어. 성령이 임하면 담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바람처럼 내 인생을 태풍같이 날려버리고 또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내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태우고 본질의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샥 부는데 아무도 날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누구도 타는 사람들이 없이 성령은 내 마음의 내면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게 되면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주시고 성령님이 임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찬양을 부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아주 몸집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찬양을 부를 때 가만히 부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으니까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나의 강력한 내면을 치유하게 되면서 어떤 이들은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열등감이 쫙 사라지는 것, 내 마음의 실패와 낙심이 가득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치유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세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는 능력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목마른 타오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 내면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일도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내가 도망을 치다니,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찼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나 이런 모습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아픔의 생각들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그렇게 받겠습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려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딱 임하니까 내면을 치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면. 열등감 많으시죠? 열등감, 실패의식,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 깨끗하게 치유되면서 그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만 외적인 변화에 강력한 힘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무리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은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항상 다락방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두려워 있는 다락방에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락방이 좋습니다. 이 다락방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락방 안에서 기도하고 다락방 안에서 말씀을 받는 거 너무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에 탁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위험한 광장으로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탁 임재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면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세례받는 육신으로 보이는 세례는 내면적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세례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실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가 딱 설정되면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다가 싫으면 놓은 상태라면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탁 잡아주는 손. 하나님이 잡으시면요 결코 놓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면 이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미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임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현재형입니다. 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만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할 때 주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뜨거운 겁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지금 굉장히 뜨겁다. 네, 갱년기를 열라는 거 말고 굉장히 뜨거운 거 있잖아. 나 굉장히 뜨겁다. 네, 오늘 제자들은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열정이 가득 차고 어떻게 하든지 이 열정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혔던 다락방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문 여는 게 두렵습니다. 아이고 열다가
잡혀가면 어떡할까? 열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들의 입술이 굳어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하고 인자가 고난받는다는 말을 할 때는 그들이 서로가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오른쪽에 서고 내가 왼쪽에 선다고 말했던, 입이 굳어져 있던 입술에는 자기가 높다라는 말로 참 많은 부담들을 했던 제자들인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때 5절에 보니까요, 그때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최소 16개 국에서 성지순례를 온 겁니다. 성지순례를 왔는데 언제 오냐?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추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냐면은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각 세계로 막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2세, 3세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얼굴은 유대인인데 유대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와서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를 눈으로 보면서, 아, 우리의 선조들이 저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 정도로 알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을 선택했을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를 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 성령님을 주시면 되지, 지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왜 안 주실까 생각하며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은혜로운 때,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갈릴리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표시가 났던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외모에서 표가 났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났을까요? 말에서 났겠죠. 억양, 괜히 촌스러움, 이런 데서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광야로 흩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대말이 아니야, 그 말이. 자기 나라에서 들었던 자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아멘. 오늘 성령에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말이 터졌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외국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나라 말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아랍 말을 듣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 말을 들으면서, 오, 저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소동하며 놀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멘. 네, 참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데 영어로 줄줄줄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가 바뀌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다락방에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문을 활짝 열고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충격 받았던 충격으로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충만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로 갔던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다락방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이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쓴 줄 아십니까? 그들은 용광로처럼 서로 달랐지만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다락방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축복하여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졌지만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며 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픔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약속의 말씀 붙잡지만 세상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 없습니다.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었지만 우리는 흩어진 모래알처럼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타는 목마름 대신에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진 믿음의 사람의 기능을 하면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언어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니면서 아이고 잘 있었어? 어째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못 받으니까 다락방에만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다락방 안에만 있잖아요. 무서워 나가지 못합니다. 입을 못 벌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다락방을 박차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 광장은 매우 위험한 광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유,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 성령 충만합니다. 네. 아이고 나 옆사람 못 살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유, 성령 충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내면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얼마나 아프고 더럽습니까? 우리가 사실 옆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내면에 얼마나 더러운 마음들이 많습니까? 시기와 질투 진짜 많잖아요. 죄 많잖아요. 음흉한 생각 많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딛고 일어서겠다라는 욕심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감추어진 그런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불이 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다락방에서 나간 제자들은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치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사실을 생각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예배하는 이유,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파송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옆사람에게 말을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바뀝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말, 분열하는 말, 파괴하는 말을 했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가 딱 임하면 세우고 고치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얼굴이 눈빛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의 이 적용점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볼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나갔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세상에 나갔는데 여전히 일자 눈썹이 세상에 나갔는데 성령의 능력 받아서 어 뜨거워
뜨거! 이러면서 수세에 갔는데 일단 팍 쓰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눈빛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나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선한 사랑스러운 눈빛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송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불렀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